22라고. 거짓말 아니에요? 그거? 진짜예요? 맨발의 청춘이시네요. 아직 캠핑해야 돼갖고 퇴근하기 전에 잠깐 장비 체크하러 잠깐 나왔어요. 어, 네, 김성아. 네. 어떻게 네? 아, 갑자기 바뀌었죠. 뭐 원하는 길은 아니었는데. 핸드폰 좀 줘봐요. 카메라 켜서. 역동과 감동 한화원 큐 K리그1 2022. 아, 다시 가겠습니다. 아, 잠깐만, 2021이라고.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아, 좀 저기 저한테 보내라. 아, 방송 안에 들어와. 코치님은 회사에 위한 생각 없으세요? 네? 회사에 위한 생각. 저 축구를 잘 몰라. 축구 잘 몰라서 해설량 큰일 나. 백종범 선수는 맨날 상대팀 먼저 가는 것 같은데. 아니, 그 잔디 상태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. 어때요, 오늘 잔디는? 항상 골대 앞에는 항상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체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매 경기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. 나와서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잔디 상태 좀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? 제 얼굴 잘생겼다고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? 팬들한테 어필해야 되니까 운동장 상태도 보고 늘 나와요, 원래 루틴 아닌 루틴 같은 운동량 상태도 보고 네, 그러려고 나옵니다. 아, 그리고 39회 되겠습니다. 아, 왜 운동이 안 하냐? 제가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요? 나상호 선수 마킹이 품절됐네요. 아, 진짜요? 그게 마킹 전 선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? 몇 개씩이요? 개수는 모르는데. 아, 개수를. 품절된 개수가 많이가. 와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오늘 경기에서 좀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. 파이팅하겠습니다. 이거 뜻이 아닌데. 제 지인이 이한범 선수 유니폼을 사러 갔는데 품절돼서 못 사거든요. 네? 아, 거짓. 거짓말 아니에요? 그거? 진짜예요? 너무 영광인데요. 감사합니다. 국가의 단계
한범위가 어디까지 발전할까요? 지금 현재에서 기대치가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나이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축구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 선수여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해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셉니다. 한번 두고 보시죠. 일단 저희 팀에는 어리고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. 뭐 이한범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헤딩력이나 뭐 빌드업이나 그리고 뭐 수비력도 갖춘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감독님 전술에서 이제 여러모로 도우면서 전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. 밀리치 선수도 뭐 상당히 좋은 선수지만 오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섰기 때문에 기회가 조금 없었던 것 같고 충분히 언제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선수로 계속해서 수비 라인을 저희들이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많이 돕고 있고요. 어린 태석이도 마찬가지고 한범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근데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들이고 또 뭐 FC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를 위해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